아니게 그러니까 계속 인정하기 싫은 거야. 부정만 하는 거죠. 아니야. 하면 어쨌든 이게 이제 입수가 온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입수가 딱 와요, 그게. 그 자리에 딱 서는 순간부터는 그냥 진짜 눈 감고도 쳐도 대충 쳐도 아프다. 이게 안 돼. 이유는 모르겠는데 왜 안 맞지가 하는데 똑같은데. 응, 똑같아요. 그러니까 와, 내가 생각하고 하는 체는 똑같은데 이게. 내가 스윙을 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스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아니 그걸 어떻게 극복해요? 그게 또 연습으로 방법이 없어. 극복 연습이라고 또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못해. 안 돼. 아, 더 이상 회복이 내가 아예 다시 선수들이 내려오는 거야. 재기할 수도 없고. 슬럼프 오면은 거의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선수가 반은 진짜 반은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못해서 끝나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포기할 수밖에 못해.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갑자기 그게 뭐야? 결국에 내 주위 옆에 동생도 옆에서 보고 있지만 언니 이러다가 언니 죽을 것 같다 그러더라. 미친 사람 같아. 막 다 때려치고 여행 가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것도 못해요. 할 수도 안 해봤으니까 그냥 뭔들 어떤 상황 이렇게 야 여행 가자 뭐 쉬어라 뭐 해라 뭐 괜찮아 야 다 해놨는데 뭐 근데 이런 얘기인데 그런 소리조차도 너무 힘들어 그치, 그냥 더 힘들고 그 소리가 괜찮다 절대 괜찮다고 안 들려요 안 들리지 어느 순간 그냥 나 혼자 있으면 좋겠고 나한테 내버려뒀으면 좋겠고 누가 뭐라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이거 다 싫은 거야 이제 점점점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개인기 지금 생기고 하는 이유도 아까 그럴 수 올 수 있겠다고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내 그 항상 주위에 곁에 계셨던 분들 지인들 이제 우연찮게 이제 낚시 한번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그냥 무슨 모든 게 싫었어. 그러니까 너무 싫었는데 낚시를 그냥 갔어요. 근데 갔는데 머리가 되게 복잡하였었는데 그 순간에는 내가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 그냥 뭐 이런 저런 생각 들지 않고 가만히 그냥 멍하게 있는데 그런 뭐 이런 잡스러운 생각이나 힘 이런 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많이 이제 달라진 거죠. 조금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점점 다르게 보여지는 거야.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그렇지. 내가 이게 되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되게 많이 그때부터 많이 배우고 달라지고 보는 거 달라지고 일상에서 벗어나와서 나를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게 가장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었던 하면 거. 할수록 그리고 욕심도 그치. 생기고 잘하면 더 잘하고 싶고 그리고 더 완벽한 사람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나한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걸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정작 필요한 건 내가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 있는 시간을 좀 가져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한없이 꾸준히 더 하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번아웃인 거죠. 그 시간 덕분에 제가 좀 더 많이 성숙돼 가고 있고 성숙됐었고 제가 막시가 하는 거조차도 그래서 되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 에너지가 생기는 게 그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